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풀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섀도우 복도. 저 절대 못 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림자 복도라는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란님 어서오세요. 도란님 어서와요. 도란야님인가? 아, 이게 난이도인데 일반을 한번 깨야지 하드를 깰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 뭐 저번에 김앤팔 도움을 받아서 깼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혼자서 깨려고요. 규칙이 뭐였죠? 아, 맞다. 생각났습니다. 아, 저도 이거 깰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이건 여러분들의 밝기를 조금 올려줘야 돼요. 좋아, 이제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안 보여요. 이게 문제야. 이거 방송이 차별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꽤 밝아졌잖아요, 아까보다. 근데 이게 나는 이렇게 안 보여. 이 빌어먹을 방송 시스템. 여러분들만 밝게 볼 수 있다니. 저도 이거 그냥 깨요. 이 왼팔이에 도움을 받아서 에이 그 프리님이 깨게 아닌데 이랬는데 저도 그냥 이거 한 10시간만 주면 깰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켰지? 됐다. 아, 아이템이 안 보여요. 제 캠 때문에. 제 캠을 일로 이렇게 캐마 꺼져. 좋았습니다. 이제 됐죠? 여러분 김앤팔도 그만큼 잘해지기까지 한 열몇 시간에 이 게임 플레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공평하게 한 10시간 줘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느꼈어요. 나는 바퀴벌레가 되어야 된다는 걸. 김연팔이 팁들 알려줬었는데, 그때 방송하면서. 뭐라 했지? 문을 닫으라고 했었나, 나한테? 자꾸 끊긴다고요? 괜찮아요. 난 안 끊기거든요. 왜요?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잠시만. 아, 저도 아직 하드모드가 아니어서 다른 점을 모르겠네요. 부리님 답지 않다고요? 지금 그 발로 저를 도발한 겁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지. 그렇다면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도발에 또 굉장히 약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걸리면. 걸려줘야지. 나를 일어나게 만들다니.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야 저 팔로우. 왜 저 구석에서 고양이 팔밖에 안 보여. 그리고 뭐야, 나 트위치 방송 안 들었는데 왜 팔로우가 되는 거야. 다른 모습이라뇨. 저는 원래 항상 이렇게 벌레처럼 플레이했습니다. 바퀴벌레가 왜 오래 살아남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벌레 같은 플레이 때문입니다. 네, 저도 그림자 복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똥 한번 싸주고. 잠겨 있어. 열쇠만 있으면 이거 하나 먹을 수 있지. 아, 기소리 너무 좋앙. 손걸 똥 왜 싸냐고요? 님들은 똥 안 싸요? 이 사람이라면 싸야 되는 겁니다. 일단 안전하게 깨시고 하드모드에서 당당하게 걷자고요. 약간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 착각입니까? 맞아, 지금 괴물을 안 만나고 귀신들 안 만나고 있는 게 너무 기적인 것 같아. 그렇다고 게임에서 살코까지 없다고요? 리얼리티 모르십니까, 리얼리티. 가족들이 여행 가는데
공문이 알아서 닫힌다고요? 그래도 저처럼 집이 무너져 내리진 않잖아요. 그거에 감사하세요. 방문이 닫히면 좋은 거지, 어? 뭘 그렇습니까, 또. 방문이 닫히면 좋은 거지. 제가 방을 닫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 인트로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문 열어두고 다녀야 돼요? 저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컵헤드도 할 겁니다. 이렇게 평생 괴물 안 나오면 좋겠다. 겨울이 있기 때문에 또 못 먹어요. 더러운 무녀가 왔구만. 나의 심장 소리가 들려. 원래 매니저 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지라뇨. 이건 노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드 밑은 노말이에요, 원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불 안 껐냐? 큰일 날 뻔했다. 너무 어두워서 내가 불 킨지도 몰랐어. 아, 저거 제 심장 소리라고요? 심장에서 너무 청량한 소리 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입니까? 노말 깨고 하드 깰 겁니다, 님들아. 나를 못 믿으세요? 나를 믿어요, 여러분들. 제가 바로 게임의 공략 머신 풀인 아니겠습니까? 이 게임도 어? 아직 왼팔이가 저보다 훨씬 잘하지만 그건 또 제가 이 게임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죽을 뻔했어. 불 꺼야 되나? 무녀 상대법이요? 엄청나죠, 무녀 상대법. 바로 숨어 있는 겁니다. 민지님 어서 와요. 아까 저 10시 있었다고요? 어딨지 열쇠가? 낚인 겁니까? 저쪽에 있는 건가? 없는데요? 뭐지? 그냥 낚여버렸는데? 뛰면 되게 위급해 보인다고요? 위급해요! 잡히면 죽잖아요. 왼팔에는 뭐 진엔딩 볼 건가 봐. 사실 진엔딩이고 뭐고 일단 깨야지 다음 난이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 마지막 동이다. 좋았어. 김양양님 어서와요. 다섯 개 모으고 나가야 돼요. 장이 너무 활발하다고요?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몰라요? 저도 아직 하자를 안 했어. 아, 문이 다 잠겨 있어. 근데 주먹으로 푸시면 안 되나? 내 지금 분노의 주먹이라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고고 있잖아. 하나 먹었습니다. 갑툭튀 예고를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프리님아, 소통이 너무 잘 돼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 따, 따. 어, 13 게이트. 게이트, 12드. 은솔님 어서와요. 아, 똥 부자다, 나는 이제. 마음껏 살 수 있어. 똥이 36개라니, 대단해. 마음껏 퍼질러야겠다. 싸고 싶은 만큼 싸야지. 문이 열리네요. 벌써 두 개야. 거의 다 깼어. 거의 97% 깼어 이 게임. 좀만 더 하면 깬다. 거의 다 깼어. 프리님 시청자분과 잘 어울리네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여기 왔던 길인데. 세 개째에서 죽으실 듯. 사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미친 분 아닐려. 귀신 만나면 아니요. 제가 달려서 숨으면 되는데. 못 숨으면 죽습니다. 네, 이름 뜻이 포켓몬이에요. 그 빌어먹을 프린 죽이고 싶습니다. 진짜로 연간 검색어에 걔가 다 먹어가지고. 방구석에 이제 벌레 마냥 콩벌레 마냥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작위로 이동된 곳에 괴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거울은 좀 아껴서 쓰시는 게 좋죠. 여기 안 온 곳이다. 똥을 싸야 돼. 좋았어. 안전한 곳이라는 걸 알려주는 똥이다. 하지만 여기도 더 이상 길이 없군. RT님, 어린님 어서와요. 어, 세이브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거울 부자잖아. 포켓몬스터 프린님이 생각나요. 맞아요. 그분 그 프린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프린을 죽일 겁니다. 나만 기억할 수 있도록. 아니 귀신도 내가 되게 쓸데없는 곳 가니까 나를 버린 게 분명한 것 같아. 똥이라고 하지 마요. 밥 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린님. 아 고마워요. 그러면 그 방법이 있어요. 밥 먹고 있을 때 방법이 있는데 똥을 먹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딱히 비위가 안 상합니다. 아주 좋은 해결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아 안되겠는데. 이거 써야되겠는데. 제발 하나님 아버님, 제발 귀신 앞에만 아니기를. 여긴 어디? 난 누구?
나 이제 새로운 맵에 왔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있었던 곳이랑 완전 다른 곳이야. 여기 아주 노다지잖아. 얼마나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좋은 템들을 주는 것인가. 나 이제 여기에 숨을 곳이 어딘지 몰라요. 나 지금 처음 왔기 때문에 지금 괴물 나오면 나는 끝장나 지금. 운수 좋은 날이라는 말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죠. 저는 운수 좋은 날에 프리님 똥 좋아하냐고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 사람들 다 쏘는 다 싸는 겁니다. 그거는 저의 최애캐 그 여신 아이유님도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 불 꺼졌어. 내가 끈 거구나. 왼팔도 없이 클리어 가능? 뭐 저한테 10시간만 준다면 개껌이죠. 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무서울 때는 거울을 보시면서 그 마음의 진정을 하세요. 내 얼굴도 이런데 이거라고 못 보겠냐. 그런거죠. 푸리님 이빨로 개껌 먹지 못하냐고요? 아니 제가 이빨이 튼튼해도 개껌은 안 먹을 건데요. 일단 우는 소녀 나왔거든. 우리 어머님이 그랬지. 혹시 주변에 우는 여성분이 계시면 도망가라고. 도망가겠습니다. 아 근데 우는 소녀 옆에 고국이 있어요. 나 일단 도망갈 곳 좀 찾아놓을게. 혹시나 이 맵 좀 좀 파악하고 가게요. 저 사실 우는 소녀 무서워하거든요. 제발 여기 고고기 있기를. 그럼 다섯 개 다 모는 건데? 뭐야 여기 문만 여는 곳이야? 제발. 맘마미야. 좋았어. 우는 소녀만 가서 고국 먹고. 맞습니까? 아까 누가 나한테 그랬죠. 푸리님 세 개째 죽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 네 개째까지 왔습니다. 봤습니까? 제가 이런 남자입니다. 아나님! 으아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 난 죽을거야. 난 죽을거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발 제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오네가이 시마스! 하 요 앞에 있는
뭐야 저장이 돼? 해자 게임이 되어버렸다. 의리님 어서와요. 나 의리님 인사 받아주지 않았나? 야 아까 그 노다지가 아니야. 이번에 온 곳은 이제 하드는 저장이 안 되는 것인가. 아 근데 이게 아까 내가 4개 먹을 때 저장이 안 되고 지금 3개 먹을 때 저장이 된 거 보니까 거울 쓸 때가 저장이 되는 건가? 어 뭐가 패치된 거지? 거울 때문에 무작위로 날려버리는 곳이어서 아까 거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됐어요 지금. 아 고국을 하나 소비하고 저장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래서 고국이 한 사라진 거구나. 아 그럼 나 앞으로 세 번 죽을 때까지는 하나라도 있는 거네. 고국이 연계하면 저장할 필요도 없지. 그렇지. 그렇군. 아 뭐 어떻게 세 개 살렸으면 됐지. 그렇군요.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좋아. 세이브 정말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 제작사는 드디어 뇌가 생겼습니다. 최오리님 어서와요. 하느님 아버님 제발 저 무녀가 그냥 나가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길 가다가 그냥 벽에 머리 박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 출혈으로 제발 죽여주세요. 저 무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으면 좋겠다. 저 횡단보 저 무녀. 정수현님 어서와요. 주변에 있으면 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거려요. 아니, 무녀는 내가 알기로 빙의되어 있는 상태로 알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나도 뭐 정확한 스토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왼팔한테 들었거든요. 무녀가 요게 귀신이 있는 걸 알고 퇴치하러 왔는데 무녀도 잡혀버린 거야. 죽은 사람일 수도 있죠. 죽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일본에 무서운 거 많아요. 일단 일본 PC방 인터넷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롤이 안.. 롤 까는데 2시간 걸려가지고. 제발 고고.. 야 뭐야 이거 씨. 컴퓨터더라고. 불이 깜빡거립니다. 야 우는 귀신 너 기다려.
나 저기 아까 그 문 잠그는 거 여는 거 있었으니까 열고 고국 하나 먹고 혹시 모르니까 우는 소녀와 맞짱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아직 우는 소녀를 잘 안 만나봐서 제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멀리 있어야 되는가, 어디까지가 커트라인인가 이런 것들. 아 깜짝이야, 동생이었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어요. 나 여기로 왔나? 여기 아니었는데 여기였나? 이기현님 어서와요. 어 갑자기 문 여는 소리 들려서 어 순간 귀신 달려오는 소리인 줄 알고. 여기다. 내 기억력은 엄청나. 나이스 고고. 아싸! 이제 죽어도 다시 3개부터다. 포렌님 어서오세요. 아, 프린님 인트로 값은 하셔야죠. 나보고 그니까 귀신을 주먹으로 후드로 잡아서 패라는 거죠, 저한테. 미친. 그 인트로의 프린은 좀 강합니다. 아, 거울이 아니래요. 고고으로 쓰는 거래요. 그 거울 없어요. 난 쫄보가 아닙니다. 작정상 후퇴예요. 하나님. 쫄보가 아니에요. 작전 중 하나입니다. 절 다시는 쫄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게 다 제 계획적으로 계획입니다. 계획. 하드랑 일반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그 제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아는데 하드는 어려움이라는 뜻이고 일반은 이제 노말, 보통 그 차이입니다. 보통과 어려움. 어, 저 문 여잖아. 절로 갔네. 이해됐나요? 도 망가 야헤. 전 쫄보가 아닙니다. 김지훈이 잘 자요. 이러고 10분 정도 걸릴 것 같다뇨.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하겠습니다. 전 이제 도망가지 않아요. 전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벤트 해줘야지.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굉장히 하이 엄청 좋아할걸? 예, 제 프로포즈 하면 봐주지 않을까요? 새끼 이번에 도망가지 않는다. 아까의 나와는 다르다. 망했다. 미안합니다. 도망갈 거 그랬어요. 멍청한 것. 너가 그래서 안 된다고. 열쇠를 열면 끝난다. 엄마! 나 닫겠다고. 닫겠어. 제발. 제발. 마사카. 문여 약간씩 보여요.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언제까지 오는 거예요? 그만 오세요! 좀 집착하는 사람 칠색입니다. 아, 집착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나 페이스북 할 거야. 장담이라 했습니까 지금 님? 지금 님 장담이라 했어요. 장담?
조심하세요. 제가 깨고 맙니다. 지금 저 지금 어? 거의 다 깼습니다. 지금 지금 이 정도면 거의 99.7% 정도 깼습니다. 고기야, 고기야, 거울이야, 거울이야. 나 집중 중이에요. 나 지금 집중 중이야. 일로 가라는데? 길에 막힌 거 보니 돌아가야 되는 길이구만. 아침반 있어요. 왔다 원념체 왔다 원념체 왔다 원념체 왔다 갔다 갔다 다시 갔다. 오지 마라. 오지 말라 했다. 내가 지금 거의 감 잡았 거의 다 깼다. 지금 고국 사라지면 진짜 일 다 죽는다. 사실 제가 쟤네들보다 더 세요. 까지고 쟤들은 제가 게임 삭제만 누르면 됩니다. 그럼 제가 정신적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지 말라 했다. 한 번 더 오면 무릎 꿇는다. 내가 무릎 꿇고 부탁한다. 제발 오지 마. 제발 깨자. 제발. 제발 제발 깨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캐비넷에 숨을 거기 때문에. 부쩍웡. 이 아픈 미지의 세계야.
세 마리가 다 모였어. 귀신 세 마리가 다 모였어. 손가락 들고 있어 지금. 나도 자연스럽게 파티원인 척 하면 안 되나? 아, 잘 지냈어요! 이러면서. 형 친구 마냥. 삼위일체가 모였다. 살려주라! 저 표정 같지 않아요? 아, 눈, 눈, 입. 살려주라! 개빡치네 뒤집어 세계로! 그냥 갑니다. 여기 내가 아까 왔던 길 아니냐? 여기 내가 나가는 길 없어서 손거울 써서 아까 글루 가지 않았냐? 아, 설마 손거울 써서 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지? 가냐? 저기가 출구였다고요? 저기 출구 아니었을걸요? 난 포기하지 않는다. 아, 거울이 있었어. 왜냐면 내가 거울을 쓸 때마다 그 앞에 거울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옛날에 김연파랑 했을 때 나갔을 때 그 맵 분위기가 저러지 않았거든요. 봐봐 또 있잖아. 마지막 기회다. 풀이 나와. 간다. 바로 출구 앞으로 이동하는 거야. 거울아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너는 출구 입으로 출구 앞으로 너는 이동 못하면 너는 거울 깨질 거야. 깨트릴 거야 주먹으로. 간다. 간다. 입구연! 완전 개잘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림자 복도. 뭐, 제가 뭐, 저도 깰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왼팔이가 없어도 그림자 복도 깰 수 있습니다. 가자! 하드모드로 너무 좋다 야! 행복하다! 나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야! 보신 분들 일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